흙 땅 위에서 맨발로 노는 아이들,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한다는 유아교육 원리를 실천하는 일본 보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을 전공한 저자들의 눈에 비친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원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아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힘에 주목하여 아이들 스스로 자라도록 기르는 보육을 펼치고 보육교사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자발성을 다듬어주기 위해 놀이와 일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이 찾은 일본 보육의 핵심 원리와 실천 방향, 현장 사례를 들려주며 유아교육법을 고민하는 부모와 교육고사에게 해답을 제공합니다.